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원하나이다. 예,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예, 오늘은 그 경기도 양평 용문사로 갑니다. 용문사는 신라 선덕 여왕 때인 서기 912년에 창건되었는데 고려 말인 1378년에 개성 근처 경천사에 있던 대장경을 이곳에 옮겨서 봉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47년 세종대왕의 비인 소헌왕후 심씨를 위해 보전을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수양대군이 왕이 되자 어머니를 모신 용문사를 중수하도록 했으며 대한제국 순종이 왕위에 오른 1907년에는 대한제국 군대 해산으로 의병운동이 일어나 의병의 근거지로 이용되자 일본군들이 와서 철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한국의 사찰들이 외놈들에 의해 불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1907년에 불탄 절을 주지치운 스님이 소규모로 재건하여 유지해오던 중 6.25 용문산 전투로 파괴되었던 것을 1982년부터 하나씩 중건하여 대웅전, 삼성각, 범종각, 지장전, 간음전, 불사리타, 미륵불을 조성하였습니다. 용문사에는 정지국사 부도 및 탑비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내에는 나이가 1500살이 되는 은행나무가 우람하고 의젓하게 서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신라말 그 마이태자가 나라를 잃은 서름을 안고 금강산으로 가면서 심었다고도 하고 의상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놓은 것이라고도 합니다. 천연기념물 30호인데 너무 높아서 벼락을 자주 맞아서 나무 옆에 나무보다 더 높은 피뢰침을 설치해서 나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양 최대의 은행나무라고 하는데 높이가 42m이고 몸통 둘레가 14m라고 합니다. 해마다 100가마 가까운 은행을 수확한다고 합니다. 1907년 외놈들이 용문사를 불태울 때 이 은행나무만 타지 않고 오늘날까지 견디고 있습니다. 용문사 보물인 금동 관음보살 자상은 14세기에 조성된 불상인데 정지국사가 머물 때 조성된 불상일 것이라고 합니다. 정지국사는 황해도 체령 출신인데 중국 연경에서 수확하고 조선 태조 때 입적하였는데 찬란한 사리가 많이 나와 태조 이성계가 정지국사라는 시호를 내렸다고 합니다. 정지국사 부도와 탑기도 보물인데 양주 회암사의 지공화상, 나홍화상, 무학대사의 부도와 더불어 조선 초기에 소박하고 기품 있는 부도라고 합니다.
예, 오늘의 그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57배, 58배를 한꺼번에 법문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자연 그대로인 불성을 깨쳐서 이 자리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나이다. 자연 그대로인 불성을 깨쳐서 이 자리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나이다. 그 다음에 58배 언제나 머무는 곳에 내가 주인이며 그곳이 바로 극락임을 알겠나이다. 언제나 머무는 곳에 내가 주인이며 그곳이 바로 극락임을 알겠나이다. 예, 56배에서 불성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본래의 불성을 자각하여 부처님과 같은 반야의 지혜로 일상의 모든 일을 대하겠나이다. 예, 자연 그대로의 불성, 내가 가진 본래의 불성, 모두 다 불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성을 드러나게 하려면 세상 만물을 보고 대할 때 분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불성, 자성, 본래심, 마음짜리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찾으려고 수행을 하는 것일까요? 57배에 그 자연 그대로인 불성을 깨쳐서 이 자리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나이다 하는 것에서 불성이라는 것은 일체의 번뇌나 망상이 없고 분별심 없는 마음이라 하였고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부처의 성품이라고 하였습니다. 불성을 깨닫자는 것은 마음법의 근원인 각자의 마음을 바로 보아 번뇌의 경계에 끄달리거나 집착하지 않는 반야의 지혜로 걸림없이 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일체 중생이 각자가 갖추어 가지고 있는 불성을 깨닫고 부처님과 조사님들과 마찬가지로 공의 실천을 통해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여 일체의 경계에 걸림없이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본래의 불성을 자각하여 부처님과 같은 반야의 지혜로 일상의 모든 일을 대하겠나이다 하는 것도 나의 불성만 자각되면 당연히 반야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반야의 지혜가 뭡니까? 이것이 맞다 저것은 틀리다는 분별하는 지혜가 아니라 무분별의 지혜를 말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 지혜는 선정을 통해서 자각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차별, 무분별의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분별하면서 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각각이 그 나름의 독특하고 변하지 않는 본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형상이 다른 것은 잠시 잠깐의 인연에 의해서 다른 것이지 그 인연이 사라지면 모두가 같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수행이 깊은 스님들은 슬픈 사연의 이야기를 들어도 기쁜 이야기를 들어도 슬퍼하거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이미 그것의 본질을 다 보고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큰 특징입니다.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어둠과 밝음, 생사와 열반, 죽음과 삶, 가난함과 부유함, 쾌락과 고통,
이러한 것들은 사실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인연에 의해 잠시 존재하지만 실상은 모두 비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분별이요 무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놈의 불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의문이 들죠. 내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또 생각하면서 또 행동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인데 내가 한다면 불성이 하는 것일 텐데 그 불성을 내가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무엇이 하는 것인가 하고 또 의문이 들죠. 매일같이 아이들과 남편과 부대끼며 생활하는 것이 바로 나인데 지금의 나 말고 또 다른 나, 즉 불성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가 하고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돈 문제, 아이 문제, 집 문제, 학교 문제 등등으로 정말 머리가 복잡하고 온갖 경계에 흔들리는 지금의 나는 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였죠. 바로 반야의 지혜로 살고 보고 판단하라는 것이었는데 반야의 지혜는 무분별의 지혜라고 하였고 바로 공사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돈 문제, 아이 문제, 집 문제, 재산 문제 등등이 모두 이해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이고 거기에는 분별하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무분별로 대처했다가는 몽땅 다 속고 말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어찌 분별 없이 산단 말인가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별을 하되 집착이 없이 분별을 하되 마음 내지 않고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금강경에서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응당 일을 하되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착 없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분별심 없이 살기는 어렵고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점차 내 것이 되도록 불교를 믿고 따르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되고 쉬이 된다면 수행인이 뭐니 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왜 그것이 나에게는 안 나타나는가? 또 왜 나는 이렇게 삶의 괴로움에 시달리는가? 왜 안락한 삶을 나는 살 수 없는 것인가 하고 의심할 것입니다. 그 답을 찾아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108산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삼법인 즉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라고 말씀하셨고 조사스님들은 퉁 놓아버려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루하루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정말 내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 나이며 이렇게 사는 것이 불성이 아니면 어떤 것이 불성이란 말인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성은 지난달 법문에서 이야기했듯이 불성은 일체의 번뇌가 없고 망상이 없고 분별심 없는 마음이라고 108기도문 55배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불성이라니까 대단히 고매하고 어렵고 만나기 힘든 것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번뇌와 망상과 분별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니 언제나 불안하고 불편하고 평온하지 못하고 안락하지 못하게 사는 것입니다. 바로 불성을 근거로 해서 살지 못하니 언제나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끄달려서 사는 것입니다. 불성을 확실하게 자기가 인식하고 불성대로 살게 되면 일단 번뇌가 없습니다. 그리고 망상이 일어나도 그것이 망상인 줄 압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별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번뇌와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분별심만 없다면 그것으로 불성은 가득 찬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성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매사에 매이고 끄달려 사는 것입니다. 무엇에 매이고 끄달리는가? 눈이 하자는 대로, 입이 하자는 대로, 또 몸이 하자는 대로, 또 코가 하자는 대로, 또 귀가 하자는 대로, 또 생각이 하자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눈은 보기 싫은 것을 안 보려 하면서 아름답고 좋은 것만을 보려 합니다. 입은 몸이 살이 찌고 배가 나오든지 말든지 입이 당기는 대로 맛있는 것을 먹으려 합니다. 남이 들으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입은 거침없이 마구 하려 합니다. 또 몸은 어떻습니까? 건강을 생각하여 적게 먹고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저 들어 눕고 싶고 편안하려 하고 촉감 좋은 옷을 입으려 하고 치장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귀나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에 매이고 끄달려 사는 한 우리는 안락하거나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이런 육군 육식이 하자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비만이 늘어 배가 나오고 살이 찐다고 걱정하지 않는 보살님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다 뭐다 해서 살 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죠. 요즘 하도 살 빼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 스님이 보면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도 죄다 살 빼고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굶고 또 운동한다고 이리저리 뛰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다 뭡니까? 바로 입이 당기는 대로 먹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불성이 바로 작동했다면 입이 요구하는 대로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몸에 살이 쪄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불성입니다. 그러나 나가기 싫고 움직이기 싫고 누워있고 싶은 것은 바로 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고달프니 이것을 넘어서 어디 푸른 초원에 극락 같은 곳을 찾아가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곳은 있지도 않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봄을 찾아서 온 산천을 헤매어도 봄을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자기 집 마당에 봄꽃이 피었더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달픈 분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머무는 곳에 내가 주인이며 그곳이 바로 극락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임재스님은 언제 어디서나 자각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자기 자신이 있는 곳이 모두 그대로 진실된 세계가 된다고 하여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고 하였습니다. 진실된 세계가 바로 극락인 것입니다. 예, 그러면 57배, 58배를 읽어보겠습니다.
자연 그대로인 불성을 깨쳐서 이 자리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나이다. 언제나 머무는 곳에 내가 주인이며 그곳이 바로 극락임을 알겠나이다. 근데 이제 우리 스님께서 3일 동안 제가 보니까 너무 세세하게 다 이렇게 살피세요. 기도도 정말로 이렇게 용문사 이 도량에서 16년 동안 제가 봐도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와서 순례자들이 이 마당에 앉아서 비가 오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랑거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108산사 순례단들이 여기 와서 최고 기도를 잘했다. 제가 사실은 108상까지만 108상까지만 그 108이년 다문화가정 108이년을 내려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 다문화가정이 우리 그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고 이것이 우리 108산사 순례단이 가는 길에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그 자기 나눔 선행을 실천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108산사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108년 뵙기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108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멋있어. 비가 오니까 더 좋네요. 전문에 노래하고 전문이 되니까 너무 감동이 더 깊을 것 같아요. 기급정성은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꼭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요. 아, 좋아요. 더 감동받은 것 같아요. 그 음악이 나오니까. 음악하고 법문하고 같이 전문이 되니까 너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미 저 노래 나오니까 속을 푸고 맞게. 너무 잘하고.